처음에 신기한데 지금은 그냥 같은 동기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같이 오는 게 너무 그쪽에만 관심 쏠린 것 같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하나의 동기로서 좋은 감정 느끼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입소 전 어떤 자리에 있었든 모두가 해병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을 견뎌가는 중입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훈련장에선 폭풍 전야의 기운이 감도는데요. 예, 화생방 준비하는 거. 안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선배들, 선임들이 전부 화생방이 어려운 거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떨립니다. 군 생활을 해본 남자들이라면 고개를 내젓는다는 가공할 위력의 화생방 훈련. 한 주 한 주 훈련은 강도를 더해가지만 도무지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매서운 고통. 극기주의 지친 몸에 최루탄의 날선 연기가 머리끝까지 구석구석 훑고 나갑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 괴로웠습니다만 예,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이 되기 위한 길이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싸움에서 북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극기주의 마지막 밤 훈련명의 얼굴이 한층 상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위해 5주간의 힘든 길을 참아왔기 때문인데요.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너희가 원했던 빨간 명찰을 받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나.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희가 빨간 명찰을 받는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해병 대원이 될 수 있도록 알겠나? 예! 부끄러워! 부끄러워! 군대원이 되겠습니다! 진짜 해병들의 가슴에서만 눈부시게 빛나던 빨간 명찰을 다는 날이 어느새 손에 잡힐 듯 다가왔습니다. 빨간 명찰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네요, 내일. 예, 드디어 내일 빨간 명찰을 하는 날입니다. 많이 떨리고 지금 많이 설렙니다. 훈련병들은 빨간 명찰을 꿈꾸며 단잠으로 빠져듭니다. 예, 고지 연구대 나고하고 혼난다. 예, 나고하자. 잘 잡겠습니다. 혼난다. 어둡고 길기만 할 것 같던 훈련소 생활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다시 열린 훈련장. 흙바닥 밤서리에 잠은 제대로 잤을까 걱정인데요. 진수가 이상해. 그대로 일어나. 침구조 나와. 공기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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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가 이상해. 일어나. 침구조 나와.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조각잠을 자고도 제법 군기 잡힌 모습. 이제 진짜 군인이 다 되었습니다. 잘 잤어요? 예, 잘 잤습니다. 춥지 않았어요? 예, 춥지 않았습니다. 반대기는 무슨 생각했어요? 예, 아, 오늘만 하면 이제 바깥에서 하는 거는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춥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프고 피곤한 극기주의 마지막 밤은
더욱 지치고 고단했을 텐데요. 잠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적응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가 일순간에 지금 뭐가 제일 생각나요? 따뜻한 보일러 켜진 집이 생각난다. 하나 둘 셋. 빨간 명찰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선배 해병 때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는 천자봉을 올라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고? 무조건 다리가 어떻게 부상을 당하니 있더라도 천자봉을 꼭 등정해서 빨간 명찰을 수여받아 진정한 해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해 땀을 흘리고, 전우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전우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전우의 전신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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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극기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천자봉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최강 대표! 화이팅!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약 한 오사 정상까지 한 12km 정도? 12km 정도? 예. 이 체력들이 많이 고갈됐을 텐데 예. 끝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훈련이고 또 고지정보 천자봉 행군이다 보니까 다 힘들지만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왕복 40km, 산악구간 8km의 행군. 훈련병들은 이 마지막 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금 군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20kg의 무게인가요? 20kg지만 가볍습니다. 꽃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자친구 생각납니다. 여자친구가 해병대 들어올 때 뭐라고 했나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군대 안 오고 밖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와서 여자친구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 청년들은 지금 군장의 무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잠시 숨 돌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행군 때마다 마음 같지 않게 몸이 늘 말썽입니다. 네, 행군 도중 발바닥에 물집이 심하게 잡혀서 왔습니다. 산비탈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죽기 살기로 올라갈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예. 부실당 포비전도 대기 중인 의무차에도 병사들이 몰립니다. 염령 힘찬것 올려봐. 지금 이쪽이 뒷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은 것 같다고? 예. 오늘 천자봉 올라갈 수 있어?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자봉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 등급 받았게 천자봉 올랐다 오고. 예. 그래도 좀 심각하다 싶으면 그때 응급실 진료하고. 예. 그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진짜 해병이 되고 싶어서일 겁니다. 해병이 되어가는 순간순간을 틈날 때마다 적고 있다는 윤사헌 훈련병.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나 먹고 싶은 것들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생각한 것만 먹고 싶은 거? 예. 지금 봐도 돼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대로 가자, 그대로. 힘든 이 시간을 기록하는 건 남다른 이유가 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사진도 못 찍고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삶을 군대에서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